247,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은,는 동사는 2016년 5월 1일을 분할기 일로 하여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되었음. 2019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2013년 하이니켈계 양극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이후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음. 글로벌 IT용 NCA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 외부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2016년 5월 주 에코프로의 두 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충북 창원구 오창산업단지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주요 제품은 리튬 2 차전지의 양극활 물질 및 전구체로 2022년 9월 기준 월 약 15,000톤의 양극소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수요에 대비하여 신증설을 지속하고 있음. 글로벌 NCA 양극소재 분야에서 스미모토 메달 마이닝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력 강화 및 고객 다변화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전기차용 NCM 양극재 수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캠ON 공장의 본격 가동, 환율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부담 완화되었으나 외화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하이엔드 EV 모델의 생산 증가 등으로 전기차향 양극재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캠7의 양산 본격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10조 2,0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상장 주식수는 9,780만 1,344 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퍼은 42.89배이고 추정 퍼은 2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8.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32원이고 추정 EPS는 451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58배, 13,7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9,32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1번지억 원, 548억 원, 11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5번지억 원, 467억 원, 978억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9번지 18%이고 유보율은 4510.8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4,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5,400원보다 1,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1,6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종가는 10만 4,300원이며 주가가 에코프로비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종가는 10만 4,300원이며 주가가 에코프로비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에코프로비엠은 는 거래량 74만 1312,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7,96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1만 191주, 키움증권에서 9만 4,0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5,35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5,316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63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3,742주, 한국증권에서 9만 5,43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2,659주, 삼성에서 72,196주, NH투자증권에서 55,6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7,88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053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